네, 반갑습니다. 네, 22년 1회 끝장 이출문제 풀이 8장 현대입니다. 현대가 네, 일곱 문제나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들 경악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틀잡이부터 보겠습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기입니다. 그다음 48년부터 60년까지 네, 12년 되죠. 이승만 정권입니다. 61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정권입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네, 현재까지라고 50하고 60하고 70하고 80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20년 동안, 8년 동안 네, 대통령 해먹습니다. 네, 미군 정기 끝나는 게 총선거죠. 네, 48년 5월 10일날 네, 510하고 이런 식으로 5월 10일을 외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승만이 끝나는 게 4.19 민주화, 네, 민주화 때 끝나고요. 장면 정부가 이 공화국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 박정희는 네, 부마 민주 요 항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순서잡기 네, 암기 공식이 있죠. 두 장의 호박전 노, 두 장의 김 노입니다. 성을 딴 거죠. 이 2에서 숫자 2를 찾은 겁니다. 그 다음 장 여기 있죠. 박정희 할 때 박, 요 박은 호박 할 때 박이 있습니다. 전 호박 전이죠. 그 다음에 노 네, 노가 있고요. 그 다음 김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김 두 장의 김입니다. 그럼 노 이렇게 라임을 살려서 좀 암기고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날짜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 날짜들을 좀 외워야 됩니다. 이승만의 2, 숫자 2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 4, 5, 6, 예, 이렇게 갑니다. 이승만 3.15 부정선거, 3월달 다음에 4월달 4.19 민주혁명 장면은 네 자작명 같은 존재라 없고요. 박정희는 5.16 쿠데타,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화, 60 민주항쟁, 그다음 노태우 노라서 없고요. 그다음 김영삼 0이라서 없고요.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박정희하고 이승만하고 전두환이 네, 랭킹 가장 오래 대통령 해먹은 사람들 1, 2, 3이라서 날짜를 하나씩 더 줍니다. 지금 6, 1호까지 왔죠. 다음 이승만 네, 6, 2호 그다음 박정희 7, 4 남북 공동성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두환은 네, 요 지금 12, 12 여기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예, 전두환 느낌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12를 두 번이나 걸었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그다음에 60 민주화 운동 이게 두 번씩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만 봤을 때 이렇게 이승만의 4.19 민주화 운동, 그다음 전두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0 민주화 운동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남북 통일과 관련돼서 박정희 72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요. 그다음 노태우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고요.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아까 우리 살펴보셨죠? 네, 6.15 남북 네,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미군 정기 보겠습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죠. 자, 대한민국 독립과 관련된 회의들이 있어요. 회의 암기 공식 이렇죠?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미소입니다. 로얄 할 때 로는 네,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다음 얄 얄타 회담입니다. 그다음 스포츠인데 포츠담 회담입니다. 그다음 모스크바 네 미소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순서 잡을 때 최초로 있었죠. 최초로 독립을 약속한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43년도 있었고요. 19년 이후에 문제로 나왔었네요. 그
그다음 얄타 회담 여기서 뭐 신탁 통치 얘기가 나왔었다 요 정도. 그다음 얄궂게도 지금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그다음 북쪽은 소련이 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합의했습니다. 포츠담 회담 네 뭐 일본과 관련된 얘기가 더 주요 얘기고요. 모스크바 삼상회 요게 가장 핫한 거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네 지금 숫자가 여기 3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제 독립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얘네들이 이제 신탁통치나 임시정부 수립을 네 처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부 수립 과정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지금 남북협상이죠. 요게 22년 1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22년 1회에 그냥 불쑥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이렇게 20년 2회에도 나왔었고 16년 2회에도 뭐 힌트라든지 아니면 선택지에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역시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하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45년 8월 15일에 광복되죠. 그다음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아까 보셨죠? 네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미소 모스크바 미소가 여기 있는 겁니다. 45년이죠. 이 지금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익은 반대를 하고 좌익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이 아주 혼란해지는 거죠. 미소 공동위원회도 그렇게 네. 순조롭지 못합니다. 뭐 미소공동위에 뭐 해야 됩니까? 신탁통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임시정부 만드는 게 좀 먼저일 수 있겠죠. 하여튼 임시정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막 혼란스럽고 하니까 이승만이 또 네 나타납니다. 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정읍에서 반을 합니다. 46년이죠. 네, 47년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나긴 하지만 네 결렬됩니다. 끝장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네 미국이 그랬겠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합니다. 유엔한테 떠넘긴다라고 하는 거고 유엔은 뭘 합니까? 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뭘 합니까? 총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반대하겠죠. 누가 남한 북한 갈라놓고 정부를 따로따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북 협상이 일어나는데 김구 선생님하고 네 김일성하고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48년 나왔던 문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김구 선생님하고 김기식 선생님이 네 48년에 평양으로 갑니다. 자, 유엔이 들어와서 결국 뭐 합니까? 총선거 합니다. 총선거 언제 합니까? 네, 5월 10일 48년 5월 10일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죠 우리? 5.1공화국 그래서 지금 뭘 찾으면 되죠? 네. 5월 10일입니다. 됐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 수립됩니다. 이승만이 일대 대통령이 되죠. 자, 네 이제 끝장 기출 문제 풀이 진짜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우리 현재를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미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미래는 네 8월 달에 시험 보는 그 문제죠. 미군 정기에 나왔던 문제들 보시면 이렇게 듬성듬성 뭐 네. 안 나온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남북협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2년 이후에 나올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겠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두 번째 후보고요. 카이로 회담이 세 번째 후보입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거 보시죠.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2년 1회에 나온 문제
48년 김구와 김규식이 김규식 등이 추진함. 김구 일행이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밤. 그다음 남북의 지도자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함. 결의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는 거죠. 자, 답은 남북 협상입니다. 자,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38도선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38도선을 넘어요. 이걸 넘게 되면 뭐죠? 여기 남, 여기 북이죠. 왜? 남북 협상이 있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2번 아관파천. 러시아관으로 고정이 도망가는 거죠. 선택 3번 우금치 전투. 이모가 갑자기 신났다. 동갑을 만났다 할때 동이죠, 동. 개화기 두 번째 만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우금치 전투로 패배하게 되죠. 선택 4번 쌍성총관부 공격한 건 누구죠? 고려의 공민왕이죠. 이 선택지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이 아관파천 고종이 아마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금치도 동학농민운동 지난번 4월에 안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아관파천도 지난 4월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쌍성총관부 근데 고려의 왕이 누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고려의 왕 중에 공민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강의 다시 이승만을 잡아라 요 얘기 이승만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21년 2회에 안 나왔는데 22년 1회에 새 문제가 그냥 훅 나와버렸죠. 뭐 나왔습니까? 반민족 처벌법 요거 그다음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4.19 민주혁명. 6.25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는 좀 상식적이고 후기는 독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상식적으로 전기에는 반민족 처벌법을 합니다. 친일파들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농지개혁법을 합니다. 지금 땅문서에 다들 일본인들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선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되셨죠? 그다음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 다시 38선 밑에까지 밀렸다가 회복합니다. 38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요거 인천상륙작전이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중국군 때문에 그렇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이 독재하다가 결국은 4.19 2월달, 3월달, 4월달 요거 다 이승만 거죠. 3.15 부정선거를 하고 4.19 민주혁명으로 하야하게 됩니다. 내려오게 됩니다. 자, 전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듭니다. 요거 친일파 청산하기 위한 목적이죠. 자, 농지개혁법 요게 조금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승만은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아니죠. 21년 2회 때안 나왔었죠. 자, 유상분배 돈 받고 나눠준다는 거고요. 유상매수 돈 받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00산업이 있는데요. 300 뭡니까 숫자? 300이죠. 3하고 친한 애 누구죠? 2, 3, 4. 2월달, 3월달, 4월달 다 이승만이죠. 300산업도 이승만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300은 세 가지 백색. 설탕도 백색, 밀가루도 백색, 면도 백색입니다. 6.25 전쟁, 아까 설명드렸죠? 낙동강까지 후퇴합니다. 그다음 인천상륙작전으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38선 밑에까지 밀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38선을 회복합니다. 자, 후기에 독재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합니까? 부정선거까지도 하는 거예요. 3.15, 누구 겁니까? 이승만이죠. 그 다음 4.19, 누구 겁니까? 이승만이죠. 민주항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황이 생겨나는데요. 장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새로운 정부 형태로 시작합니다.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데 이 내각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요뭐이그어 주로 얘기 많이 되는 건 의원내각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많이 본것 같아요. 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대표를 뽑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총리라고 해서 대표를 뽑습니다.
영국이 이와 같은 그런 형태이죠. 이것도 민주정치의 한 모습입니다. 자, 끝장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 한번 볼게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번에 대박이었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인천 상륙작전, 4.19 민주혁명, 이거 세 문제가 한꺼번에 나와버렸죠. 안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도 꽤 있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4.19 민주혁명.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인천 상륙작전이네요. 보시고요. 자,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이 첫 번째 후보고요. 그다음 4.19 민주화 운동, 이게 두 번째 후보. 그다음에 이승만의 경제 뭐였죠? 삼백산업, 이게 세 번째 후보입니다. 네, 나왔던 문제 끝장 기출문제 풀이 다음에서 기 20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22년 1에 나왔죠. 자 반민족 행위 뭡니까? 나라 팔아먹은 거죠. 친일파애들이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시기 1948년 이승만 정부 시기 설치 근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웠습니다. 설치 목적이 뭡니까? 친일파 처단하는 거죠. 선대 1번 과거제 실시 누굽니까? 고려의 광종이죠. 선대 3번 황무지 개각 요거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 개화기 네 번째 마디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선대 4번 방공령 요거 네 어떻게 외웠었죠? 곡식이죠. 곡식을 방어하는 거예요. 곡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죠. 신발 팔고 그래. 뭘 팔아요? 쌀을 팔고 그래. 21번. 1948년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요거 예전에 나왔던 거죠. 21년 1회에 나왔던 거죠. 자, 목적이 뭡니까? 친일파 청산. 그대로 나온 거죠. 21년 1회에 나왔고, 지금 22년 1회. 1년 만에 바로 나와버렸어요. 자, 선택지 2번. 신분제 폐지. 요거 갑오개혁이죠. 개화기 두 번째 마디죠. 3번 삼정물란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세웁니다. 외환위기 극복 요거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4월에 안 나왔는데 지금 선택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8월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제 21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을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뭡니까? 여기네요. 남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서울을 수복합니다. 뭐 때문에 수복할 수 있죠? 네, 인천 상륙작전이죠. 선택지 1번 노급 굉장히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와요. 네. 후상구 통일 이것도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데 전혀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요 자유시 참변 요거 조금 좀 조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일제강점기 20년대에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아주 야마돌아가지고 뭐합니까? 간도, 참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하여튼 계속 독립군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독립군들이 어디까지 러시아 자유시까지 도망가는데 자유시에서 아주 있으면 안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독립군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막 예. 그걸 네 독립군들이 거기서 많이 죽습니다. 자, 4.19 혁명과 관련된 거, 네, 22년 1회에 나왔었네요.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네, 3.15 부정선거 나왔네요. 그러면 뭡니까? 네, 바로 4.19 혁명으로 갈수 있겠죠. 선택지 2번, 제주 4.3 사건이 나왔어요. 요거 뭐와 관련돼 있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부를 꾸리겠다라고 하니까, 네,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죠. 그다음 누가 또뭘 했죠? 네, 김구 선생님이 네, 남북 협상을 하게 되죠. 선택지 3번 12.12 사태 나왔네요. 이거 누구죠? 전두환이죠. 네, 5.18 민주화 운동. 이것도 전두환이죠. 전두환 지금 4월달에 60만세라고 합니다. 60 민주화 운동 나왔었죠. 근데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 8월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23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1년 1회입니다. 4.19 혁명 배경이 뭡니까? 네. 3.15 부정선거죠.
선택지 분화로드 운동은 문명 퇴치 운동 중에 하나죠. 일제 3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농촌 진흥 운동 이것도 일제 3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분화로드 운동은 많이 좀 나오는 편이고 농촌 진흥 운동은 네,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선택지 4번. 민족일당 운동 요거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친일파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그 친일파가 아니라 좀 올곧은 그런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플러스 손잡고 네,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 이름이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를 이렇게 신간을 거꾸로 하면 간신이죠. 자, 여기 신간에는 간신이 없단 말이에요. 민족을 배반하는 애들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대 기본 강의 이제 세 번째.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남북 공동성명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50년대에는 예, 아주 쌈박질입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되면서 네, 좀 이렇게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예, 90년대 되면서 완전히 이제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북방외교, 소련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북쪽은 중국하고 소련이죠. 쪽, 그 걔네들하고 외교를 맺습니다. 되셨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좀더 쉬워집니다. 자, 이거 하나 더 플러스해서 석유파동이 73년에 있죠. 이거 고졸 사회에서도 꼭 알으셔야 되는 거죠. 석유파동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죠. 박정희는 역시 이승만처럼 6.25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눴었잖아요.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 요걸 가지고 앞뒤를 나눕니다. 앞쪽은 좀 정상적이고 뒤쪽은 예, 역시 아주 극렬한 독재를 하게 됩니다. 전기 때 보겠습니다. 예, 이승만이라니 자꾸. 예. 박정희는 정변, 구태타를 통해서 네, 정권을 잡습니다. 그다음 상식적인 거라고 그랬죠. 경제개발 5개년을 합니다. 그다음 베트남 파병합니다. 한일회담,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한일협정을 맺는다고 하니까 한일회담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던 거고요. 차관을 도입합니다. 일본에서. 그다음 새마을운동 합니다. 그다음 경부고속도로 건설합니다. 전기에 이랬다면, 네. 지금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아주 골때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건데요. 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게 아주 악법입니다. 자, 국회 예산권이 있습니다. 탄핵 금지입니다. 긴급조치 명령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거 보셨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이걸 금지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네, 적반하장격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태일이 노동자인데요. 분신을 합니다. 요게 이번에 나온 거죠. 그다음 힌트로 나온 거죠. 후기에 더 극악해지죠. 네,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3.1 구국선언을 합니다. 야, 이대로는 안 돼. 박정희 너 내려와. 뭐 이런 건데 뭐 내려오긴 뭐 내려 박정희 내려올 생각이 있나요? 없죠. YH 무역 사건 요것도 지금 4월달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부마민주항쟁 이걸 통해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6 사태 네, 오른팔인 김재규에게 네, 맞아 죽습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나왔던 거 다시 좀 보면 새마을운동이 나왔고요. 그다음 경제개발 5개년 여기 나왔습니다. 자, 종합문제 이번에 22년 1회에 나왔던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아주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 새마을운동도 아주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자, 유신헌법도 한번 나왔고, 한일협정도 한번 나왔고, 전태일 사건, 요거 이번에 나온 거죠. 네, YH 무역 사건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전기에 했던 거, 뭐, 후기에 했던 거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박정희는 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요. 경제개발 5개년, 또, 예,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고. 베트남 파병도 한두 번 나옵니다.
한일협정, 그다음 외관차관, 외국차관, 새마을운동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전태일 사건 이번에 나온 거고요. 자,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문제, 네, 의외로 듬성듬성 이렇게 쭉 안 나오다가 한 2년 정도 안 나오고, 네, 여기도 예, 여기도 한 2년 정도 안 나오고, 박정희는 네, 내일 문제도 20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도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아, 잘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7.4 남북공동성명,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경제상황 2순위입니다. 3번 부마 민주화, 이건 그냥 내가 제가 놓은 겁니다. 박정희도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죽었다. 네. 이번에 나온 문제 보겠습니다. 22년 1회 문제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23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네,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운동, 네.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나온 것 전태일 사건, 그 다음에 YH 뭐 무역 사건은 선택지, 예전에도 선택지에는 좀 조금씩 나왔습니다. 한두 번 나온 것 기억합니다. 뭡니까? 네,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22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21년 이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왔고, 새마을운동 나왔죠. 네, 유신헌법, 한일협정, 뭡니까? 이 정부 때 했던 거, 네, 베트남 파병 연결하는 겁니다. 서원 철폐는 네, 개화기 첫 번째 마디 흥선대원군이 한 거고요. 선택지 2번 자유참변, 요게 아까 설명드렸죠? 네. 선택 4번 금난정권. 네.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네. 시전상인들한테. 근데 그걸 정조가 이제부터 그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난전 상인들하고 시전 상인들 한판 붙죠. 누가 이깁니까? 난전 상인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상이 네, 발전하게 되죠. 의주의 뭐 만상, 뭐 평양의 유상, 부산의 내상, 서울의 경강상인, 뭐 이런 사상들이 엄청나게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기본 강의 이제 네 번째 5공화국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두환이죠. 아, 기억나세요? 이거 왜 계속 제가 체크를 안 했죠? 뭐였죠? 대통령 어떻게 흘러가죠? 두 장의 호박전. 네, 기억나세요? 두 장의 호박 전할 때 이게 전이죠, 전. 자, 전두환은 네, 12.12, 네, 12를 두 번 꺼내죠. 그래서 민주화운동도 두 번 일어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게 이번에 이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임, 신군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럼 구군부도 있겠죠. 구군부는 누구예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도 군인이고, 걔가 이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전두환도 군인인데 정권을 잡았다 해서 이렇게 신군부, 구군부 이런 말을 씁니다. 일단 2번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운동, 그래서 지금 그냥 5.18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광주를 좀 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60만세 운동, 이게 이번에 나온 거죠. 20년, 18년, 17년, 19년 꽤 많이 나왔죠. 지금 60만세 운동이 조금 어려운 게 이거였어요. 순서 잡는 거. 박중철 학생이 고문치사 당입니다. 87년 1월에. 그러자 이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죠. 직선제의 반대말이 간선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뽑지만 예전에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표가 간접적으로 뽑았다라고 해서 간선제예요. 지금 전두환 지금 87년 이때까지도 간선제였다는 거죠.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해줘, 뭐 이런 시위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전두환이 안 돼, 호언, 헌법을 지킬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네, 뭡니까? 바로 60 민주 항쟁이죠. 결국은 전두환이 네, 항복을 합니다. 개헌을 합니다.
6.29 요거까지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 속이구로 외우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두환 재수가 좋은 것 같아요. 3저 호황을 맞습니다. 3저는 뭐죠? 유가가 저입니다. 금리가 저입니다. 달러가 저입니다. 그러면 네 수출하기 좋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면 바로 아 고도 성장 되겠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태우 정보 우리 아까 처음 볼 때 아 이것도 계속 놓치네요 제가. 두 장의 호박 전 노죠 노 이제 노입니다 노. 자 노태우 아까 정리할 때 통일 관련돼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네, 플러스 시켰었습니다. 자 기본 합의서를 하는데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자, 북방 외교 했다 그랬죠? 훈훈해집니다. 이때 80년대 후반 70년대 북방이라고 하는 건 네, 소련하고 중국이겠죠. 걔네들하고 외교를 맺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합니다. 그다음 서울올림픽도 개최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인 거 아시나요? 다음 김영선 정부입니다. 김영선 정부에서는 요거 지금 03 여기서 숫자를 좀 찾으시면 좀 편합니다. 자, 1997년 한국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죠. 자, 요것도 김영삼 대통령이 점수가 별로 안 좋다 생각하고 이렇게 IMF 이렇게 IMF를 좀 이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김영삼 대통령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요.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OECD 여기 가입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숫자를 좀 찾을 수 있죠. OECD죠. 김영삼 대통령의 숫자가 많잖아요. 03 52 예. 그래서 숫자가 많은 김영삼 대통령이 OECD에 가입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환위기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남북공동선언 남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통일과 관련돼 있죠. 네, 공동선언을 합니다. 21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19년 18년 18년 네, 꽤 많이 나왔죠.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2월 6일 이분에 해당되는 몇월 며칠이 뭐죠? 2월 15일이죠. 기억나시나요? 안 되시면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와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난 거라서 네,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입니다. 햇볕 정책을 하셨고요. 지금 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뭐 이산가족 방문도 하고 경의선 복원 공사 착공도 하고 경의선이라고 하는 건 경자가 서울이에요. 그다음에 의는 신의주죠. 경제협력 개성공단을 건설합니다. 그다음 IMF의 지원금을 상환합니다. 갚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네 선택지에 요게 한번 나왔죠. 한미 FTA를 체결한 분은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이분 별명이 뭐죠? 천사입니다. 왜요? 2007년 10월 4일날 네, 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정상이 만난 게 지금 세 분이 만난 거 아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 10월 4일날 만났기 때문에 네, 뭡니까? 10월 4일 네, 천사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네, 한번 쭉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나왔던 문제만 좀 볼게요. 미 군정기에서 뭐가 나왔죠? 남북 협상이 나왔죠. 그다음 이승만 정권에서 뭐 나옵니까? 네, 친일파 청산한다는 반민족 처벌법 나오고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 나왔고 그다음 4.19 나왔죠. 그다음 네, 박정희 정권 에서 뭐 나왔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오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나오고 그 다음 전태일 사건 분신한 거 그 다음 YH 무효 사건 요거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예, 60 민주항쟁이 나왔어요. 김영삼 대통령에서 네, IMF 외환위기 나왔던 거고요.
자, 끝장 기출 문제 풀이. 자, 전두환 지금 5공화국 이후 보면 전두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가 네 번째 주자입니다. 많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요. 자, 첫 번째 후보 광주민주화입니다. 두 번째 후보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세 번째 후보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21년 2회 1980년 5월 1985년이네요. 1980년 이렇게 1980년이 딱 나오면 이거 어디입니까? 박정희입니까? 아니면 이승만입니까? 네, 80년 그러면 아 전두환 이렇게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5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신군부에서 신군부라고 하는 말 말씀드렸죠? 네, 광주에 광주라고 하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네 YH 무역 사건 이게 나왔죠. 21년 2회에 나왔는데 이게 22년 1회에 힌트로 또 나오는 거죠. 박정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병인년에 병인양요 기억나세요? 예, 양놈들이 요란을 폈던 그 병인양요의 빌미가 됐던 얘기입니다. 교조신원 사건 선택 3번 요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24번. 네, 22년 1회. 요게 현재 문제네요.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보고서예요. 6월 민주화. 6월 민주화니까 60, 예, 민주운동이죠. 박종철, 이한열, 이분들이 다60 때문에 희생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통령 직선제,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하게 해달라 시위했던 것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택지법 직강소는 뭐죠? 네, 동학농민운동 관련돼 있고요. 세직건강사무소 이렇게 외웠었죠. 그다음에 2번 정전협정 체결, 요거 이제 6.25 전쟁과 관련돼 있겠죠. 3번 노비현금법, 요거 고려 광종입니다. 자,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1년 1회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정책이 나왔네요. 북방 외교, 북방 외교 뭡니까?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 외교를 맺었다는 거죠. 그다음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훈훈한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남북 통일과 관련된 얘기죠. 그다음에 선택 3번 개성공단 건설 요거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22년 1회 현재 문제네요. 1997년 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했는데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이다. 네, 외환위기죠. 선택지 1번 베트남 파병 누굽니까? 네, 박정희고요. 원산 총파업 이거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산에서 파업이 일어난 거죠. 선택 4번 서울진공작전 요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일제강점기 때 30년대 한국 광복군에 관련된 얘기죠. 아시나요? 네, 미국하고 손잡고 서울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네,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25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1년 2회 문제입니다. 2000년에 개최된 남북이 나왔으니까 통일과 관련된 거네요. 정상들이 만났어요. 누굽니까? 네,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발표된 이산가족 방문,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교류에 합의했습니다. 자, 네, 선택지 1번의 홍범 14조는 개화기 두 번째 갑신정변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교육 입국 조서는 개화기 고종이 했던 거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는 조선하고 청나라죠. 자,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의 수업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냄사이버학교 졸업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웃는 얼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네, 파이팅입니다.